警察假公济私呢，有一名正妹哦，她骑着机车违规，所以遭到警察来开单了。她最后就将这个罚单PO在自己的脸书上，只是没有想到这开单警察他竟然透过网络就找到了这个正妹的网页，他还留言来解释来道歉呢、哦，也被质疑说是不是假公济私想要搭讪呢？我们立刻连线给记者林佳媛。여보세요? 유시진 씨? 강모연입니다. 끝났어요, 수술? 네. 왔다 가셨다면서요? 의사한테 바람 맞긴 처음입니다. 급한 수술이 있어서요. 살았습니까? 네? 그 급한 수술 환자. 네, 살렸어요. 멋지네요. 이거 강 선생님 번호입니까? 네. 내 번호 딴 거네요. 제 번호 저장하세요. 내일은 꼭 보고 싶습니다. 약 안 먹으면 더 아픕니까? 입원하고 뭐 그럽니까? 내일 예약 몇 시가 좋아요?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볼래요? 싫어요? 안 싫어요. 오세요. 내게서 거저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.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난 머물고만 싶어지는 게 사랑일까?